기다려. 알았어. 저 동물 있지. 안녕하세요. 이글 엄마예요. 2월이 생일 파티 케이크 만들기와 2월이를 씻기기가 오늘 저희 할 일이고요. 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방을 봐왔는데 아노바 칸통 닭가슴살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인데 락토 프리 우유라고 써있는 걸 사야 된대요. 그래서 사왔고요. 닭가슴살도 삶았고 이제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쪘어요. 간식콩밥님의 레시피를 참고를 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일단 닭가슴살을 갈아줄게요. 삶은 걸. 그 간식콩밥님 레시피를 보면 중량이 이런 게 다 있는데 저는 야매 강아지 케이크다 보니까 그냥 세 덩어리를 했습니다.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닭가슴살이랑 삶은 단호박을 잘라야 하는데요. 그냥 삶아가지고 씨가 그대로 있거든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박 씨를 얹어놓고 노란 단호박살을 덜어낼 거예요. 단호박 가루가 있으면 넣어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이 단호박에 닭가슴살을 섞어요. 얼추 비주얼이 나오고 있네요. 닭가슴살 삶고 단호박 삶아서 뭉친 거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맛있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거는 면보인데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물기를 짤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쓸게요. 이제 뭐 케이크 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좀 넓적한 국그릇? 밥 그릇에 랩을 깝니다. 이렇게 랩을 깔아놨고 케이크를 하기 전에 이거 좀 치우고 우유도 좀 만들어 올게요. 끓는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이렇게 유청이 분리가 돼요. 자, 우유에 이렇게 면포를 꽉 짜면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표면만 좀 이쁘게 예쁜 그릇이나 이런 데에다가 소보루빵.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느낌 있어 보여. 여기에 데코를 영상에서는 딸기로 하셨는데 빨간 색깔이 좀 이쁜 것 같네요. 딸기 없으면 저처럼 방울토마토라도 하겠습니다. 와, 똥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먹을 만들게요. 이게 우유 한 팩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닭가슴살 세 덩어리에 단호박 하나로 하면 둘이 먹기에는 괜찮은데 한 마리가 먹기에는 좀 많을 거니까 작은 그릇에 좀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냉동실에 두고 조금 조금씩 주는 거죠. 저처럼 똥손인 사람도 자들이 만들기 정말 쉬워요. 이거는 우리 강아지 지금 시식용. 미니 생일 케이크 이거를 먹이고 저는 이제 2월이를 씻기러 전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알았어. 기다려. 뒤로 가. 케이크 기다려 기다려. 요시 맛이 어떠시죠? 이렇게 파먹었어요. 우리 치근 선수 먹어. 맛이 어떠십니까? 폭풍 흡입을 하시는군요. 기다려! 이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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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저 동물 있지? 어머! 먹어! 아주 절반 아주 뚝뚝뚝뚝 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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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마 뿌듯. 설거지 하는 지글량. 바닥 청소 하시는 이월량. 물을 뿌리고
숙녀의 목욕 현장. 이제 나가세요.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고진이.